영상을 하나님 통해 만나주시죠. 네,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선수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도 멋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흥국생명배구단 선수들 대표해서 몇 선수들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하경 선수 자리에 들으면서 올 시즌을 위한 각오, 또 팬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면 저희 직전에 이뤄진 이제 코브컵에서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좀 많은 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브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셨겠지만 저희 팀 선수들도 선수단도 많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좀 많이 저희도 저희 자신한테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날 토요일에서 와서 지금 뭐 수요일인데 아직도 지금 저희 호흡법을 좀 잊지 못하고 저희도 좀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많이 힘든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시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올 시즌 많은 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기 매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항상 저희가 잘 못할 때에도 좀 좋은 말로 좀 다독여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시즌 네 감사.
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선수들이 진심을 꼭 눌러서 상당히 또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자신들의 또 각오와 의지를 밝혔는데요. 팬 여러분께도 온전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본단장 감독님을 앞으로 모셔서 감독님의 각오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네, 팬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각오, 시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Hello to everybody. Thank you to be here today. 자연스럽게 네,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